월요일인데요. 다들 뭐 하시나요? 저는 빛과 함께 수원의 명소들을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둘러볼 명소는 수원 화성입니다. 다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짜잔! 수원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 수원 화성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체험하러 가보시죠. 네, 저희는 지금 화성 호텔을 타러 왔는데요. 여기 연무대에서 시작해서 풀풀무시장 전통시장을 돌아서 다시 연무대까지 약 30분간 관람을 할 수 있는 화성 호텔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맨 앞자리에 타는 게 제일 좋대요. 빅 신나나요? 빅 아주 신났어요. 안달을 잡으세요. 안달 쳐줘요. 혼나서 좋아요. 바람이 너무 불어요. 여름에 오시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가지고 너무 시원해요. 여기가 너무 넓기 때문에 힘들게 걸어서 가시기보다는 화성호차 하는 사람당 3,000원이기 때문에 수성만 되면은 한바퀴를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안전될 수도 있어요. 아주 안전하니까 이거 타고 계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야 우리가 어차를 타니까 여기 위에 막 연통문이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약간 운전마마가 된 듯한 느낌인데 열심히 몰거라. 마마가 행차하신다. 네, 저희 30분간 화성화차를 타고 수원화성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설명해주시는 분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재미있게 관람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맛집이다? 그러세요.
배워야겠다. 오늘의 경기는 몇 시이냐?